스승님, 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홍익인간입니다. 최근에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해 미국 남부에서부터 시작하여 북동부까지 많은 비바람과 홍수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뉴욕시는 전례 없는 강수량으로 인해 인적 피해와 재산 피해가 컸습니다. 과학자들은 점점 커지는 자연재해를 지구 온난화와 온실가스에 두고 지도자들이 이에 대한 행동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점점 강하게 생기는 자연재해들의 생성 원리와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법이 있다면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이 망고어진다. 자연이 망고어지는 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아주 탁해져서 자연이 망고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탁해지면 이 지구촌을 운영하는 게 그렇게 끌고 가니까 그러면 이 지구촌을 탁하게 만드는 거죠.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 질량을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질량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질량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한때 노력을 안 했느냐 했습니다. 한때. 한 30년 전에. 우리 질량을 높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력한 거 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갖고 어디로 갔냐? 스님 찾아가고, 목사님 찾아가고, 달라이라마 찾고, 뭐 이래 정신적인 지도자들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30년 전이에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찾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미래의 지구촌에 우리가 사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찾은 겁니다. 예수한테 잘 빌라고 찾은 것도 아니고, 시탈타 부처한테 잘 빌라고 찾은 게 아니고, 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고성. 공부를 다 했다 하니까. 자연의 이치를 안다 그러니까. 깨우쳤다 그러니까. 그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라의 지도자들도 가고, 기업인들도 가고, 지식인들도 가고, 박사들도 찾고, 다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찾아가지고 갔는데, 공통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아직 선문답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비우라. 그안 비워도 비워 갖고 있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을 몰라, 아직. 마음에 뭐 채우는 줄 알아. 마음이라는 에너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마음은 항상 비어갖고 영롱하게 비어져 갖고 있는 놈이에요. 안 차. 누가 채워도. 근데 요런 것들은 이제 공부를 안 해서 아직까지 갑자기 이렇게 이게 무슨 소린가 황량해 하겠으니까 조금 이렇게 짚고만 넘어가고.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 생각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영혼의 갖춤의 질량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인성교육과 이 사회교육,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러 간 것이 선지식을 찾아간 거예요. 앞으로 미래. 선지식을 누가 찾아갔느냐 하면 기본 힘을 일으키고 나서 간 겁니다. 선지식 찾는 사람은 맹탕으로 그냥 안 가요. 열심히 노력해갖고 기본을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힘을 가진 사람이 선지식을 찾는 거예요. 정신적인 지도자를 찾는 것은 기본을 열심히 해놓은 사람들이 가요. 그럼 이 열심히 기본을 해놔놓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물으러 간 거고 의논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마음을 비우라 그러고, 저거가 그냥 책에서 본걸 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앉았으니, 그러고, 주 예수님한테 무릎 꿇게 만들고,
시탈타 그 동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느님한테 매달리라 그러고 앞으로 이 사회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님한테 매달리고 사냐. 앞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인류를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한테 매달리고 시탈타한테 매달리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0, 30년 지나고 나니까 길을 다 잃었습니다. 가르쳐줄 자도 없고 전부 다 잃었어. 신용이 다 잃고 나서 이 사람이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나오니까 이제 내한테 물으러도 안 와. 과거에 다 물어서 에이고 글마도 그렇지 이래갖고 물으러 안 와요. 글마는 별다를까이.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한테 물으러도 안 와. 그래서 나는 묻는 사람한테만 답하는 사람이에요. 안 묻는데 나는 간섭 안 해. 아까 조금 이렇게 답을 풀면서 이 어떤 분야를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이런 것들을 누가 이런 걸 묻고 찾아야 되느냐 하면 기업인들이 찾아야 돼. 기업인들이. 기업인들이 지도자들이에요. 기업인들이 도인들이고 이분들이 도인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도인을 만들지 못해갖고 이 사회 지도자를 못 만드는 것이 이 지금 지구촌이 지금 병들어 가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존중할 수 있는 이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 그런 길을 찾아가지고 그런 데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인류가 그분들을 존경하게 돼 있죠. 힘 있는 자가 어떻게 하고자 해 아래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지 아래 사람들이 뭐라고 불평한다고 위에가 따르는 건 아니거든. 지금 사회를 잘 봐야 돼 지금 이게. 우리는 경제인들이고 전부 다 지도자들을 자꾸 뭐로만 할 게 아니고 이분들이 무엇을 해갖고 존경받게 해드리고자 하는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헐뜯어요 자꾸. 왜? 헐뜯으려고 하면 헐뜯을 게 좀 많습니까? 부를 다 저거가 차지한다고. 부를 다 차지하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을 운용을 하고 건재하기 위해서 안 자빠지려면 그렇게 챙겨야 돼요 지금. 기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 하면 좋은 기획이 나오면 투자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한테 직접 돈이 없더라도 그 기업의 힘이 이런 프로젝트가 너무 좋은 것이 나오면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기업인이에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가져오지를 않거든요. 투자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일어나는 건 기업인들이 하는 거지 일반인이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연구원들이 돼야 되고 이 사회 연구원들이 좋은 이 기획안을 잘 찾아서 정리를 다 했다면 기업인한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기업인들이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딱 다가오면 그냥 투자를 해요. 이렇게 해서 사회를 바꾸어내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안이 있다고 내 혼자 하려고 달라들면 저 3천년 가도 안 돼요 이거. 좋은 안을 만드는 거는 국민들이 하고 중소, 조그만 기업들이 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다면 이런 걸 가지고 대기업에다 가져가서 이걸 인프라를 국민들이 잘 쓰고 세계가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전부 다 이제 우리 아이템이라고 정부 안 뺏기려고 하다가 뭐 우리가 길을 뚫어보려고 그러다가 그냥 15년, 20년 동안 그냥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지금 인류의 기업은 이 대한민국 기업을 잘 봐야 됩니다. 무엇을 만들어놨느냐, 기업은 이때까지 어떤 작업을 해놨느냐, 인프라를 깔아놓는 작업을 했어요. 기업은 인프라를 깔아놓은 게 대기업입니다.
그러면 인프라를 깔면서 그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 그것은 연구를 해갖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아이템은 누가 만드냐? 현장에 뛰고 있는 우리가 찾아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빚어야 되는 거죠. 이걸 빚은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이렇게 빚었다면 여기서 더 성장시키고 사회에 설 수 있는 거는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요런 게 이게 손발이 안 맞아요, 지금 뭐가. 우리가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내 거 하려고 그래. 국민이 못 쓰면 객기입니다. 국민들은 연구원들이 돼야 돼. 연구원. 이래서 좋은 걸 개발을 하면은 이걸 가지고 대기업에 가져가서 이걸 같이 잘 써서 이 사회가 빛나게 하는데 대기업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영웅이 돼줘야 됩니다. 대기업이. 그럼 뒷받침하는 게 일반의 우리 시민들이에요. 기업을 바르게 운영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제 기업이 바르게 운영되도록 이 나라 주인들이 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기업은 장사해 먹는 곳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여기에서 중지된 거예요. 기업은 일으키는 거예요. 그 거대한 힘을 갖도록 일으켜서 여기서 사회 필요한 일을 하는 데에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사업이라는 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확장되는 거예요. 빛나고 사업가로 못 넘어가고 지금은 기업 안에는 이념이 있어야 돼. 이념도 놓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 장사치로 변하는 거죠. 장사치들 밑에 인재가 안 있을라 것들죠. 할 수 없이 붙어 있으니까 기업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빛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니까.